이 시무예, 시무예인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잡은 거는 여원이라고, 뭐든지 다 주겠다 하는 여원인이라는 그 손짓이에요. 근데 이 여원인은 본래 나중에 의미를 붙인 거지, 실제로는 옷자락을 잡았던 건데, 이렇게 둘, 남겨놓고는 여길 잡아줘야 이게 안 떨어지니까, 옷자락을 잡은 건데 그런 모습을 이제 했어요. 하니까 곤룡포를 입고 이렇게 소매를 든 것과 같은, 들어도 이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곤룡포를 입고 소매를 든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옷주름을 이렇게 전부 층단으로 표현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층단이 아니거든요. 층단이 아니고 이게 그냥 융기시킨 건데 중국에 와서는 이제 그 융기를 그냥 파기만 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이제 층단으로, 층단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보니까는 우리 의복, 중국 사람의 눈으로 봐도 중국 사람 의복하고 똑같거든. 그럼 보다 친근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불교가 1세기 후반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470년이니까 400년이 지난 뒤죠. 400년이 지난 뒤에 와서 비로소 의복까지 완전하게 중국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니까 이게 전국으로 삽시간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그 다른 면으로 찍어본 거예요. 찍어봤는데 이때 이 그 머리 모양은 곱슬머리 형태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곱슬머리가 아니니까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실적인 표현을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80종호 중에 발효 오만자상이에요. 부처님의 그 머리카락에는 만다라 만자, 이 절 표시하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다섯 개의 만다라 만자가 돈다 하는, 도는 것처럼 돼 있다, 머리카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이 돌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층단을 짓는 부처님 의복을 입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복식 뿌리다, 곤룡포식 부처님 의복이다 해서 포복식 뿌리라고 그의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강석굴 다른 굴에서도 바로 이렇게 뒤따라 하는 거예요. 뒤따라 하는데 이건 뭐 새 날개기처럼 이렇게 쫙쫙 이렇게, 이게 권위의 표현이죠.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이제 앉은 좌상에도 이렇게 층단식, 이 포복식 뿌리, 층단 형태의 그 포복식 뿌리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해놓고 이제 이런 게 도낭석굴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도낭석굴에서도 불상을 만들 때 이렇게 포복식 뿌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남조 쪽으로도 확산이 돼요. 그래서 남조 영명원년 483년의 명문이 들어있는 이 불상에서도 완전히 포복식 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바로 이제 소형으로 만드는 불상들도 전부 이 포복식 뿌리를 따라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이제 장차 얘기했지만 이 포복식 뿌리가 우리 입장으로도 상당히 친근하단 말이에요. 우리 의복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의복으로 이제 우리도 만들어간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중국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불병자상으로 두 부처님이 한 자리에 앉으셨는데 여기 층단 형태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인도 저 의복하고는 전혀 다르게 곤룡포 입고 앉아 계신 것 같다 하는 생각 금방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용문 석굴, 빈양동 석굴에 와서도 이렇게 포복식 뿌리로 다 입혀요. 이게 523년경, 525년경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불상. 근데 이런 불상 양식이 곧장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고구려나 백제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이제 이런 식의 불상. 그래서 이런 식 불상은 장차 이제 바로 고구려 사람들도 뒤따라서 이걸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이 권위적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복잡하게 요주름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새 날개깃들처럼 쭉 쌓아가지만은 우리는 이걸 단순화시킵니다. 이제 우리 쪽의 얘기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드려나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오늘 강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사연이 참 많죠? 예. 세상에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잖아요. 예. 그 중국에 하루아침에 불교가 또 쫙 퍼지더니 또 그 불교가 하루아침에 또 좀 소멸될 위기에 접하다가 그
그 지혜에 의해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한테 마음속 깊이 파고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최연소의 우리 미술 바로 보기에 왜 이렇게 중국 미술 얘기를 많이 하나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이 시간부터 우리 미술로 그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 미술의 영향이 우리 미술에 끼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얼굴의 모습 옷 모양도 잘 보셨죠? 아마 예. 이 모습들이 우리 미술과 많이 닮아 있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최연소의 우리 미술 바로 보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